문화재청에서 그게 최소 1조 이상의 가치가 나온다고 감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최소한의 한 10분의 1 정도를 10분의 1이면 천억입니다. 예, 예. 사실 천억을 받아도 별로 저 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예. 네? 천억을 받는다 해도 주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뭐 보안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만약 여기서 발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보관 상태가 어떻습니까?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일일이 좀 살펴보기 어려운 그런 상태라서 함부로 뭐 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땅에 묻혀 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막 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지금 아직까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을 양해해 주시면 합니다. 경북 상주시 낙동면 배익기 씨의 집에서 발견된 훈민정음은 본부는 예의와 해례, 서문 세 부분 가운데 해례본입니다. 국보 70호로 지정된 훈민정음 해례본과 동일한 판본이지만 상태는 훨씬 양호합니다. 제일 급한 얘기는 그러면 우리 배익기 증인이 생각하는 예. 국민 곁으로 해례본이 돌아오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이미 제가 2008년 7월 중순경부터 문화재청에 국보 지정을 위해서 신청을 하고 했던 대로 그런 방법이었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서 오늘까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혹시 예. 국가에 돌려주는 조건으로 1조 원을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고요. 다만 문화재청에서 그게 최소 1조 이상의 가치가 나온다고 감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정의 그러면은 저도 뭐 한계가 있어서 가니까 뭐 그냥 줬다고 뭐 그건 뺏긴 것이지 누가 줘요. 사례금을 얼마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최소한의 한 10분의 1 정도를 관행적인 그 20%까지 10분의 1 정도를 10분의 1이면 천억입니다. 예예. 예. 그래가지고 하면은 그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천억 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천억을 받아도 별로 뭐 저 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예. 네? 천억을 받는다 해도 주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습니다. 그럼 증인이 요구하는 조건이 뭐예요? 그게 세종대왕의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게 지금 저로서는 돌려준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국가 기성 문제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뭐 저 같은 국민이 또 잘 갖고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또 국가의 의무라고도 생각합니다. 과인의 답은